안녕하세요. 오늘은 불만이 있어요. 요시타케 신스케 선생님이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린 것 같아요. 이렇게 딱 하나가 있으니까요. 김정화 선생님이 옮겨주셨다고 하고 출판사는 봄나무입니다. 너무 귀엽지 않아요? 그리고 여기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죠? 근데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정신건강에 아주 좋죠. 꿍 하고 이제 겉은 막 아닌 척그 평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속은 막 부글부글 끓는 거는 정말 몸에 해롭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, 네. 너무나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하는 거는 사실은 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, 네, 그 원초적인 그 감정에 휩쓸려서 표현을 하느냐, 그 감정과 그 적절히 섞으면서 자기를 이제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우리는 익혀야 하는데, 그거는 사실은 뭐 각자 그 집안의 내력, 분위기 이런 것이 무시 못하기 때문에요. 네, 그렇습니다. 요시타케 신스케 뭐가 불만이 있을까요, 우리 친구? 정말 궁금하죠, 여러분? 들어가 보겠습니다. 난 지금 단단히 화가 났어요. 왜냐하면 어른들은 뭐든 제멋대로 하니까요. 불만을 다 털어놓고 멋대로 못하게 해야겠어요. 과당. 나 불만 있어요. 네, 이 아빠는 뭘 보시는 걸까요? 제가 볼땐 만화를 보고 계실 것 같아, 왠지. 건강한 어른이죠. 뭐야, 뭐야, 왜 그러는데? 어른들은 너무 약았어요. 아, 그래? 예를 들면? 아주 많아요. 예를 들면, 왜 어른들은 밤늦도록 안 자면서 아이들한테만 일찍 자라고 하죠? 하나도 안 졸린데. 그건 말이야. 큰 소리로 떠버리기는 곤란하지만, 사실은 다음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산타가 조사원을 내려보내는데, 몇 번이나 찾아와서 알아보고 가거든. 이 아이는 일찍 자나요? 벌써 잠들었어요. 진짜요? 그런데 비밀이다. 정말일까? 에이고, 아빠, 화장실 좀. 아직도 불만이 아주아주 아주 많아요. 왜 목욕 시간을 어른들 마음대로 정해버리는 거죠? 들어가. 그건 말이야. 빨리 안 씻으면 그 녀석들이 오기 때문이야. 목욕을 빨리 하지 않으면 목욕탕 뒤죽이 박죽이라는 수상한 생물이 나타나. 따뜻한 물을 바닥내기 때문이란다. 정말?
그런 거예요? 그렇다니까. 그런데 아빠는 왜 화나면 어디 네 맘대로 해봐라고 해요? 마음대로 하면 했다고 또 화낼 거면서. 우리 딸이 마음대로 뭘 하는지 살짝 엿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. 마음대로 코끼리 타기, 마음대로 하늘 날기, 마음대로 성짓기. 그럼 왜 동생이 잘못했는데도 나만 혼내요? 동생 대신 혼나주는 착한 누나가 왕자님한테 아주 인기가 좋다기에 그러는 거지. 저 아이 참 훌륭하구나. 다음에 성으로 초대하도록. 그럼 왜꼭 완두콩을 먹어야 해요? 아빠도 장아찌 안 먹으면서? 목성에서는 밥이 거의 다 완두콩 비슷한 거래. 미리 연습을 해두는 게 좋다고 생각했거든. 우주여행을 꼭 가고 싶다며. 왜 아이들은 잠자기 전에 과자를 먹으면 안 돼요? 과자를 안 먹고 자야 꿈에 엄청나게 큰 과자가 나온다고 해서지. 왜 아빠가 신경질 난다고 괜히 나한테까지 덩달아 화내는 거예요? 그건 안절부절 벌레 때문이야. 안절부절 벌레. 몸길이 2cm. 안절부절 날개, 안절부절 다리, 안절부절 액. 그 녀석을 쫓아내려면 닥치는 대로 화를 낼 수밖에 없어. 어른한테나 애한테나 달갑지 않은 놈이지. 왜냐하면 안절부절 벌레한테 물리면 이렇게 돼버리거든. 빵! 왜 아빠가 사고 싶은 건 바로 사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건안 사줘요? 곰인형을 계산대로 가져가면 사실은 주인 아저씨가 나쁜 사람이라서 아빠를 잡아다가 봉제 인형으로 만들어 버리거든. 겨울에는 춥잖아, 여름에는 덥잖아, 라고 핑계를 대면서 왜 밖에서 같이 안 놀아줘요? 그야, 아빠가 겨울에 밖에 나가면 북극곰이 아빠를 친구인 줄 알고 북극으로 데려가려고 하고, 여름에는 오랑우탄이 아빠를 친구인 줄 알고 더운 정글로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. 왜꼭 뉴스를 봐야 해요? 난 만화 보고 싶은데. 그건 어제 역 앞에서 방송 촬영을 했는데, 아빠가 나올지도 모르니까, 그래서 보는 거야. 왜 맨날 지금 바빠, 조금 있다가, 라고 그래요? 사실 그때는 대단한 방귀를
참고 있을 때가 많거든.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거든. 그럼 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소시지를 두 개씩이나 먹어도 돼요? 너무해. 어른 안에는 아이가 들어있는데, 어른인 아빠하고 아이인 아빠가 소시지를 하나씩 나눠 먹느라고 그래. 그렇게 여러 번 손가락 씨름을 했는데 왜 아빠가 다 이겨요? 아이한테 지면 다시 아이로 되돌아가기라는 비밀 규칙이 있어서 그래. 아빠도 어쩔 수 없다고. 휴, 어른들도 참 힘들겠어요. 하지만 아빠도 옛날에 아이였기 때문에 잘 알아. 어른들은 제멋대로고 아이들은 힘들어. 어른들은 왜 제멋대로 해버리는 걸까? 멋대로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. 그건 그렇고 아이들도 멋대로 굴 때가 있잖아. 네? 쉬는 날에는 꼭두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빠를 흔들어 깨우면서, 왜 학교 가는 날에는 몇 번을 깨워도 안 일어나니? 일어나라, 일어나라, 일어나, 일어나. 그건요. 학교 가는 날 아침에만 꿈속에 나타나는 신령님이 있는데요. 그 신령님에게 늘 똑같은 소원을 비느라 잠을 깨기 힘든 거예요.